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드입니다. 오늘은 또 챌린저 4세가 되고 있다는 내구력 라칸 덱입니다. 핵심으로는 5요정을 받을 라칸, 이 라칸이 갑옷을 이용해서 체력 회복 및 보호막 효과를 받고 여왕이 입힌 피해량의 15%만큼 체력을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굳건한 심장이 내구력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 딥라인에 구원을 줘서 잃은 체력의 15%만큼 회복에 또 내구력을 획득하는, 이게 시스템이 이제 내구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받는 피해만큼 더 잘 버틸 수 있겠죠. 그 다음 핵심 포인트는 구인수와 총검을 든 칼리스탄 이용해서 딜도 넣고 총검의 힐로 이용해서 앞라인을 버티는 내구력 라칸 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왕실근이 내가 딱 떠주네요. 이거는 뭐 요정으로 무조건 가면 되겠죠. 뜨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먹고 덱개로 요정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이러면은 그냥 쿨하게 이자 받고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죠. 어차피 요정만 좀 남겨놓고 살짝 피관리하는 느낌으로 옆에 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단은 아이템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정 갑옷 물론 층강체는 1티어고 이제 판도라 같은 거 먹어서 깔끔하게 아이템 챙겨도 괜찮고요. 근데 다들 이제 겹치는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아이템 난이도가 그렇게 막 높진 않아요. 연패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뭐 이겨서 피관리해서 나중에 살아나는 것도 괜찮겠죠. 이런 게 약간 사고야. 벌써부터 오랩 찍어가지고 이렇게 세게 때려버리면 아, 내 입장에서 조금 그래. 자, 이러면 1번으로 곡궁을 먼저 챙겨주겠습니다. 아, 이거 뭐가 빌드업에 쓸만한 챔피언이 뜨지가 않네요. 아, 이것도 30번 이자 받으면서 가야 될 듯. 이러면 일단 칼리스타이덜 구인수를 스타에 넣고 빌드업하면 되겠죠. 확실히 요즘은 빌드업 난이도가 진짜 낮아진 게 자석 제거기를 하나 공짜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챔피언, 특히 이제 나중에 스타를 끝까지 쓰는데 미리 집어넣고 빌드업해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 근데 문제는 막 럼블이나 떠줘야 이제 폭파단 받으면서 스타도 강하게 갈 수 있는데 한 마리도 또 못 잡았어. 이렇게 안 뜨고 질 줄 알았으면은 되게 야무지게 오염배 박았어야 됐는데. 까비 자, 레벨업하고 럼블 집어넣어서 일단 폭파단까지 집어넣읍시다. 어, 근데 생각보다 제발 코구모야. 와, 피관리가 진짜 기가 막히게 오히려 연패 타고 있는데? 아, 이거 황금 제거기 먹어서 제조악기를 계속 가져가버릴까요? 이거 황금 제거기 가져가면 그것도 좋은데. 내가 지금 아이템 모루를 하나 먹고 싶어서 그래. 좀 아이템 세팅을 갖추게 가져가버리고. 자, 이러면은 일단 첫 번째, 자,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은 일단 내구력 15% 획득. 굳건한 심장 갑니다. 찬란한 아이템이잖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거 창구인수도 뽑을만하고 찬총검도 뽑을만하고 찬 워모그나 찬 구원이나 여러가지 뽑을 수 있는게 많기 때문에 상가골이나 찬란한테 다 쓸만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좀 아껴줄게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피관리 은근히 잘 돼 있다는 사실. 근데 확실히 요정이 그니까 완성되면 센데 뭔가 빌드업 과정에서의 그렇습니다. 물론 째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니까 아예 세도자로 빌드업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쉬운 게 애쉬 같은 걸로 딱 세도자 받으면서 빌드업 하는 게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안 나왔으니까 오히려 좋아. 근데 또 오히려 좋아. 우와! 야, 이건 진짜 그냥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일단 이러면 방템을 찬템으로 좀 노려봅시다. 그래, 중반에 이런 거라도 이성자 붙어주면 좋지. 이거 구연패까지 달린 다음에 한 번에 팔렙 가가지고 팔렙에서 아, 미리 세팅을 좀 해뒀죠. 어, 뭐야? 내가 언제 이렇게 세팅해놨지? 뭐 이거 세라핌 빠질 거고 대충은 세팅을 좀 해놓을게요. 이게 뜬다 안 뜬다는 보장은 없긴 하지만 근데 또 은근히 요즘 또 팔렘 리롤에서 나오는 게 많아가지고 저 기대 하나도 안 해요 진짜로. 아, 기대 하나도 안 해. 제발 한 번에 나와줘. 이런데도 너무 좋죠? 여기 뽀삐 영중 덕분에 피관리하고요. 50기 7렙? 나쁘지 않아. 아! 차총검이 나와? 잠깐만, 이러면 아이템 처리해야 되는데 창호버그를 먹어버릴까? 근데 이거는 방템 먹는 게 조금 더 좋긴 해. 방템으로 가버리죠. 라칸 나왔어. 대박. 뭔데? 이러면은 총검까지 해주고 이제야 뭔가 좀 되는
자, 한 번만 레벨 땡기죠? 불안하니까. 오? 이거 안 뽑아도 돼. 안 뽑아. 아, 이거 안 뽑아도 돼. 카밀 나왔어. 기다려봐! 이거 자석 제거 있으면은 분명히 이거 창고 꽉 차서 막히거든? 가고일 쓰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냐면은 가고일 쓰잖아. 가고일 써버리면은 요정 아이템 왕관을 집어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기다리죠. 어차피 저도 되니까 이거 10연패까지 해도 골드 부족한 거 충전되거든? 한 번만 더 지자. 이거는 초월도 괜찮아. 이게 진짜 잘 버텨주거든? 그래가지고 초월 먹는 것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랑 오버도랑 이렇게 넣어주고, 일단 이렇게 되면은 1차 세팅은 거의 끝났죠. 그러니까 템이 적은 판에서 하면 좋겠죠. 템이 적은 판을 이거 딱 세팅을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러면은 카밀도 일찍 와가지고 카밀한테 템 주면서 밸류 올리면 딱 좋을 듯? 지금 이거 진짜 잡기가 쉽지가 않아. 아니 지금 이게 성능이, 이게 내구력이 진짜 미쳐가지고 찬탱까지 들어가 있으면 안 뚫리죠. 보통 이제 들어오는 챔피언들이 많잖아요. 다이애나나 중앙에 타타에서 배치해주고 사이드 쪽으로 뺀 다음에 일렬 배치 쪽으로 해서 모르가나까지? 너무 맛있는데 모르가나? 식은 건 아쉽긴 하지만 이러면은 모르가나한테 딱 구원 집어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라칸이 버틸 요소가 갑옷으로 체력 회복이 보호막 늘리고 방템 하나 들어가고 구심으로 내구력 증가하고 나중에 구원으로 내구력 증가하고 총권 관리가 또 피읍을 해주고 이러면은 초월 키는 게 정말 쉬우니까 구인수랑 스택 쌓은 초월 칼리스타가 다 정리해야 되는데 라이즈한테는 조금 취약. 라이즈한테 조금 약. 이건 라이즈는 좀 괜찮습니다. 안 쫄아도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내구력 10%, 내구력 15% 해서 내구력 세팅에다가 조금 더 살짝 최소한의 버틸 기반은 좀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장갑이 제일 쓸모없거든? 그래도 칼리스타 2성 됐으니까 이제 좀 피읍을 해가지고 안 녹겠죠라고 할라 했는데 직사한테 걸렸네? 제발 초월 애들 딜 나오니? 내구력 세팅 라칸이 보여주나? 내구력 세팅 라칸이 보여주나? 안 죽었다. 아, 또 직사한테, 찬쇼진 블루 직사한테 걸렸네. 이거 맞아? 약간 이제부터 안 진다는 마인드. 락한 이성이 아닌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 약물고 째서 레벨업 해서 질리안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 이런 평범한 덱 만나면 얼마나 좋아. 직스 진짜 이거 그 카운터 배치 당해버리면은 뒷라인 먼저 죽어버리니까. 그니까 직스랑, 직스 먹힘 직스랑 라이즈한테 좀 상성이 밀리는데 한 대 맞으면 죽는 핀데 괜찮나나? 나 괜찮을까? 자, 공짜로 라칸 이성 좋구요. 아, 이거 템이 조금 아쉽게 떴는데. 다음 끝. 그닥까지 하나? 장갑을 하나 킵하죠. 요즘 요술 나미가 딜러로 좋아져가지고 괜찮은데 이 덱의 특징이 뭐냐면 어쨌든 총권 관리를 쓰기 때문에 앞라인에 피읍 도움되는 거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어쨌든 피읍으로 좀 버텨줄 수 있거든? 이렇게 맞으면서 원래라면은 딜러에 피읍 안 들어가면은 좀 죽을 수 있는데 이거 나미 이성이었으면은, 나미 이성이었어도 안 죽었겠죠? 일단은 오케이. 아, 요즘 벌꿀 쓸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직스로도 하고 베이가로도 하고 별걸로 다 하네. 자, 라칸이 확실히 예전에는 성능 구리다는 말 있었는데 진짜 얘가 근래 요즘 탱킹력 미친놈이죠 완전. 하, 일단 레벨업 했어. 아, 겨우 버텼다 씨. 이겨주고요, 시공간이랑 보호수사 하나 늘려주고 딱 뒤로 한번 쳐서 후방 핵심 받아주고 이러면은 전부 다 배치 빼버리고
에이 빼버려. 질리언도 빼버려. 그냥 앞으로 빼버려. 상대 패치 보고. 너희들을 사지로 몰아서 미안하다. 나 카시한테 라카만 안 뚫리면 되는 거잖아. 지금 내구력 25%까지 샀죠. 내구력. 내구력 시스템이 좀 미친 그 시스템이긴 해. 맞아, 초월. 그렇지. 와, 근데 솔직히 좀 쫄렸어. 존나 세. 어우, 상대방 겁나 세, 그냥. 이거 모르가나 이성은 또 참을 수가 없는데요. 빠지고, 피바, 방크, 무난, 장갑 집어넣고 한번 뒤로 다시 빼주고, 스타, 철감 영혼 한번 사주고, 일단 상성이 밀리는 데 위주로 카운터 배치를 하고요. 상성이 안 밀리는 데는 그냥 뭐 배치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바나 같은 거 밀쳐내고. 특타가 제발 브라이 한 번만 밀쳐내면 정말 좋겠다. 그렇지. 초월 펴줬고. 초월로 디싱 기른 거 좋았고요. 지금 보면은 흡혈량이 은근하게 꽤 나오죠. 칼리스타 힐량이 3000이 넘어가죠. 총공 칼리가. 그렇지. 자, 이 약물과 한 통씩 버틴다. 이 약 꽉 물어 그냥. 직스한테 호되게 당한 이후로 직스한테만 어떻게 해서든 배치 이기려고 노력. 자, 이것도 피올라. 뭐야, 왜 피올라 안 쳐냐? 좋았어! 진짜 P2에서의 기적의 반등 들어갑니다, 진짜. 어우, 형벌은 가야죠. 지금 없는 게 전역갑주가 없긴 해. 전역갑주 하나만 있으면 좋거든요. 카타치감이 있긴 하지만 부족하니까 배치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 이번 턴이 주술이 파세파열 동상 모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치트키처럼 싸울 수 있죠, 이게 확실히. 와, 라카 많이 싸줘도 싸워줬다. 이정도 모르가나가 있고 토월이 켜지고. 와, 진짜 이거 근데 위험하긴 하네. 좋아요. 직스 대각선. 라칸 뚫기 전까지는 절대 칼리스타 안 노려져요. 시감도 챙겨놨고, 모르가나 딜 있고, 라칸이 그대로 버텼고. 와, 근데 직스 딜 진짜 아프다. 근데 이런 말 해도 되지 않냐? 직스 딜 진짜 아프긴 해. 이거 라칸이 솔직히 진짜 겨우 버틴 거야. 자, 들어가시고 2등까지 왔어요. 확실히. 그리고 형변은 일단 상성으로 잡아먹고 있죠. 라이즈가, 사학자 라이즈가 상성이 안 좋은데 이겨가지고 다행이네. 우리 생성 한번 해주고. 칼리스타를 오른쪽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브라이어가 아마 근데 중앙 쪽으로 들어올 거라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손 한번 걸어주고. 그쵸. 브라이어 무조건 사이드로 빠지죠. 오르가나도 은근히 풀템으로 이성 찍었기 때문에 보호술상 잘 버텨주고. 손을 펴지고. 라칸, 와. 라칸, 와. 라칸, 와. 이걸 버텨? 오케이. 자, 이상으로 좀 개사기라는 내구력 라칸 플러스 총각 칼리 한번 알아봤습니다. 야, 따봉.